CM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 뉴스입니다. 호스톤 여고 학생들이 나만의 책 만들기 전시회를 가졌는데요. 현장에 이지민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호스톤 여고에서는 나만의 책 만들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2학년 전교생 209명이 한 학기 동안 교육을 받고 꾸준히 써온 원고를 바탕으로 나만의 책을 한 권씩 제작했습니다. 책을 쓰게 된 동기부터 책의 내용까지 학생마다 제각기 다른 개성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공부하시는 봉사지에 갔을 때 거기서 사용하는 교재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많은 예시와 사진을 사용하고 또 글자 크기도 키워서 어르신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막상 완성되고 또 이게 어르신들께 전달되고 나니까 정말 뿌듯했고 만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학생들은 나만의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진로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전 학생들에게 그 고민과 나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게 하도록 하고 싶었는데 나만의 책 만들기를 통해서 글이 아니라 그림이든 또는 사진이든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책이라고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책을 만들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자신의 꿈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적었습니다. 이 책이 자신의 소중한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 및 진로 등 다양한 주제를 책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또 전시회를 계기로 책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평소 장난스럽게만 말했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고 내년에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 3학년일 때 이 책 쓰기 활동을 통해서 더 수월하게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쓰기의 다른 말은 나 들여다보기라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여러분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CMB 시민기자 이지민입니다.